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중앙지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원석한테 보고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는 오늘이 21일이죠. 내일이나 모레경에 이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원석 총장의 이제 별도의 어떤 지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 내부적으로는 결과가 아무 혐의가 없다. 이건 뭐 우리가 이미 다 예측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들만 빼놓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원석이가 9월 15일 날 퇴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지난 총선이 끝난 이후로 신속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 철저한 이상으로 더 철저하게 조사했지만은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야당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정치 공세에서 한 사람을 갖다가 악마시키려고 난리를 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고심들. 그러니까 이제 우선요. 이 외교적으로 본다면, 지금 야당에서, 친일몰이, 뭐 죽창가에 의해서 친일몰이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상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생각. 그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또 대통령이 불출마하는 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떠나는 거와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들에 관해서, 좀 상당한 예의를 갖추고 이제 리스펙트하는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연일 이 친일몰이로 다 공세를 하고 있지만은 원칙을 견주한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한일 관계는 미래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 총리 이제 그 불출마를 선언했지만은 후임 총리도 현재 기시다 총리의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의지 이런 거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과의 그런 친선 우호적인 그리고 동맹관계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거,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옳은 얘기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 지역구인 의원, 그러니까 이제 군산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압수수색은요. 이번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지금 이제 요 김영일 군산시 의원인데요. 이 김영일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이제 뇌물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이요. 특히 호남 쪽에서 뇌물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 싹 다 정리해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앞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지냈고 그리고 이제 군에서 장성급까지 승진한 분이 있어요.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장문의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종찬이 이거 안 되겠다 이겁니다. 빨리 특혜를 다 아주 제거해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제거해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김구, 그 다음에 이제 드골 장군, 이런 분들의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이종찬의 최근에 연일 이 공세, 요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중앙지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해필이면,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 뭐 이거 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해필이면요. 총선에서 그냥 진 게 아니라 참패를 했잖아요. 참패를 하고 나니까 바로 1번 카드가 뭐냐? 김건희 여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서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맞는데요. 검찰총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 이상의 강한 예, 처벌을 사실상의 암시하는 처벌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로 들리게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사단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작년 연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이가 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이 삼두마차가 있었는데 그때 정점에 한동훈, 그 다음에 이원석,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요 세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요런 판을 짰다는 시나리오, 요런 루머들이 싹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박성재 장관이 신임으로 부임을 해서 이거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원석이가 강력히 반발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못해. 나를 잘라.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빠르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아 연말부터 나오는 요 삼각 트리오의 김건희 여사 수사 요게 맞구나 이러면서 이게 여권에서 많은 파장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그야말로 신속 철저 그 다음에 예외 없이 수사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소환 조사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검찰청의 소환이 아니지만 어쨌든 소환 조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장소가 검찰청사가 아닐 뿐이죠. 이거는 이제 경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됐던 게 이원석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면서 강력한 수사를 지시할 때 그야말로 최고 수위의 높은 그런 워딩으로 강력히 지시를 하더니 또 가장 강력한 반발을 한 거예요. 한쪽으로는 중앙지검을 감찰하라.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제가 약속시킨 국민 여러분께 밝힌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사과까지. 이러니까 우리 이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치밀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원석이가 퇴직하고 나면 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를 스케이프고추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딱 해봤더니 이게 첫째 청탁금지법에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신고는 안 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신고할 의미가 없으니까 왜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직무 관련성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예, 내부적으로 말이죠. 수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신고 의무도 없고 신고 의무가 없어서 신고 안 한 거니까 처벌 내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만나서 이 크리스탈 디올 백을 받는 건 맞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고 사용한 흔적도 제일 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정희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이런 공작을 한 몰카 공작을 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정황 그다음에 이제 여러 물증들 그리고 특히 최정희가 뭘 했어요? 자기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나니까 쇼핑백에다가 선물을 그득 담고서 민원인들이 인사청탁을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요거를 시종일관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요게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에요.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보고를 하려고 문서를 담았고 그 백화점의 쇼핑백은 자기 어머니의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받아온 에코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또 그러면 이게 야당에서 그거 맞아? 거짓말로 그냥 김건희 여사 무죄로 몰고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또 이 반박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보좌관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갈 때 썼던 자기 핸드폰의 요 내비게이션 요것까지 전부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자, 그래서 빠르면 22일 그러니까 이제 주례보고가 22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2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23일 날 최재형이 요것이 말이죠. 요 인간이 대검의 수사 심의 소집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심의가 열리면 한 10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인데 아 이번에 백은종이가 수사 심의 신청을 했는데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요를 묵살해 버렸잖아요. 기각. 그런 것처럼 아이 이 최재형 요것도 기각 처리하라. 요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고 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야권의 공세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고 희화화시키는 데만 이용되고 있는 정쟁거리다. 그런 점에서 자 중앙지검이 됐든 대검이 됐든 조속하게 신속하게 발표해라. 그리고 요거 발표일 중에는 말이죠. 그냥 보도자료만 낼 게 아니라 자세하게 질문도 받아라.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 또 난장판이 됐습니다. 방통위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제 기억에, 저도 뭐 공직생활 33년 했으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감히 국회가 이제 갑질하는 데인데, 이 갑질하는 국회에다가 대고, 우리가 힘들어서 국회, 그 청문 일정을 보좌하기가 무지 힘들다. 쓰러질 지경이다.
요렇게까지 반박하고 그리고 이제 컴플레인하는 그것도 구두로 알게 모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사적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문서로다가 딱 문서화 시켜서 보내는 거 이거 그 정도로 최민희가요 엉터리 청문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도 자기가 을이라는 걸 왜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이 과방위에 최민희가 난장판을 치고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만들어서 청문회를 운영하고 그 인사청문회가 3일이나 그리고 또 현장 청문 4일 그 다음에 또 이 세 차례 걸친 공식적인 청문 3번 이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금년도에 얼마나 폭염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렇게 다량의 청문을 진행해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 그 다음에는 자연적인 일종의 재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폭염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한밤에도 해야 돼. 이러니까 쓰러지는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주말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열불이 나니까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실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방의 과장이.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공문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열렸는데, 오늘 뭐 열려야 맹탕이죠. 왜? 아, 이진숙하고 그 다음에 이 김태교 안 나갔잖아요. 둘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요. 이거는 모두 중도 퇴장했어요. 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의결해서 진행하는 청문회? 이거 그러면 그 국민의힘은 들러리스라는 얘기인데 들러리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맹탕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맹탕의 청문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방통위에서는 조성은 사무처장이 대신 나가서 답변한 거예요. 이 사무처장을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말이죠. 몰아붙이는 겁니다. 뭘 몰아붙여? 그 공구서 쓴 사람 데리고 나와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니까 최민희가 있다가 본래 최민희가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진행하는 청문회가 개판이니까 아 본질에 좀 집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특히 조인철 의원이 오늘은 또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본질을 해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조성원이를 몰아치는 겁니다. 이런 그 청문회가 오늘 또 돼서 결국은 오늘 또 난장판이 청문회로 또 끝나게 된다. 오전 청문회는 자 그래서. 요, 그, 이 공문서 작성한 사람을, 즉각적으로 불러와라. 그리고 그 문건을 다시, 즉각적으로 제출하라. 요렇게, 오늘 또, 이 최민희하고, 그 다음에 조인철 의원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몰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그 야당에서 이제, 이진숙하고 김태균은 이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고발해봐야 무조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진숙은요 두 번 죽게 생겼어요. 두 번.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이 분위기, 그 윤 대통령의 생각, 요거를 전하겠는데요. 중앙일보가 용산 대통령실의 동정을 요즘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기시다 총리 예, 9월 달에 이제 방한한다. 이런 의사를 우리 한국에 전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뭐라고 했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윤 대통령은 한일 간의 셔틀 외교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 자, 왜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하느냐? 연일 친일파라 친일론이다. 그다음에 밀정에 와 있냐? 그 다음에 제2의 총독부가 있다. 온갖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를 만나? 그러면 또 친일 무리를 들 거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떠난다고 해서 지금 현 총리나 그 다음에 대통령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국가 간의 이런 신뢰관계도 있고 또 대통령과의 또 사적인 그런 친분도 신뢰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자 그래서 더군다나 야당의 최근에 친일몰이의 비판의 절정이 뭐냐. 이재명이가 지난 19일 날 첫 최고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배려할 것은 대일본 제국의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이러면서 공세를 지금 낮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그 또 대통령실 이제 관료들의 입장은 뭐냐. 지금 야당처럼 말로만 죽창가를 부르는 것은 민생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갖다가 폄훼하려는 시도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반박을
그 직접 하기보다는 그런 여론의 여론이 이제 여론을 여론이 이제 조성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얘기를 보면 대통령도 말이죠, 이번 경축사에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이 비판,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사 문제, 일본 이 비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졌다. 이거 이게 경축사 맞나?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건 약방에 감추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광복절 경축사에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야 할 때다. 그러면서 반일보다는 극일의 중요성을 강조해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차는 역대 최저치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미래로 나가자. 미래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대목을 직접 써 넣었고요. 그리고 경출사에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 요런 비판도 함께 담은 거라고 합니다. 왜? 여기 가짜뉴스 거짓 선동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오염수 논란 같은 거 아닙니까? 요거 싹 데려다가, 이거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1조 5천억짜리. 예. 자, 그래서 대통령도 일본 비판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왜 모르냐? 잘 알아.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대일 공급망, 이 무너진 대일 공급망 취임, 이거 작년에 대해서야 회복시킨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예, 그래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란 확고한 소신, 요런 것 때문에, 예, 그야말로 이 야당, 그리고 특히 이종찬이가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기시다 총리가 지난 총재 경선 불출마 선언할 때도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그리고 바이든이가 출마를 접었을 때도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참모들한테 다른 나라 지도자가 물러난다고 해서 관계를 소홀히하지 말아라, 이런 각별한 당부를 여러 차례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모두가 이게 현직은 떠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예, 이 외교적인 어젠다가 되기 때문에, 예, 절대로 떠나야 할 지도자들을 갖다가 조금 뭐랄까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지극히 참 옳은 말씀이 아닌가. 이런 그 말하자면 이 강단이 있으니까 작년 3월 달에 대일 관계의, 예, 그야말로 브릭스로 돌파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부에서 김영일 군산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김영일 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그야말로 군산의 한 양돈 단지에서, 예, 진행된 공사와 관련된 부장청차 있었다. 그래서 권익위에 제보됐기 때문에 군산시의원이 김영일 의원 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난 6월 달에 군산시 농업진센터에 근무하는 A 계장이 뇌물을 수했다는 권익위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래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군산 서수면의 한 농공시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정 고위 간부 군 장성 출신의 요 메시지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시지가요,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예, 이 국내외적 모든 맥락을 다 담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건 설명이 필요 없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종찬의 궤변을 듣는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해방과 독립이 광복회 주도로 이루어진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다. 광복회는 해방 후에 한참 지난 65년도에 만들어진 임의 잔태 불과 뿐이고, 정부가 뒤에서 이를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성금도 광복회 재정의 일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세월이 가고 그 다음에 국민과 정부의 관용 그리고 넓은 이해로 광복절 행사의 주체로까지 대우해 주었는데, 이런 호의가 분열과 대립의 전통을 지닌 임정의 후예들에 의해서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2차 대전 도중에 드골 장군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정부의 과분한 예우에 취해서 광복회는 이종찬 그리고 또 김원봉 때부터 정도를 이탈했다. 자기들이 불란서의 드골급으로 착각한 듯하고 현실 정치의 중심에 발을 들이밀고 김구를 드골급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망동이 그에 달한 거다. 김구는 애국자는 맞지만은 지도자로서는 의문이 좀 있는데, 중국의 장계석도 집요한 임정의 접근을 외면했고 그 이유는 임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장계석이 김구를 인정한 것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결정적이었는데 이후에 장총통은 김구를 만났고 독립군 양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긴 했지만은 카이로 회담에 참가하여 전후 한국의 민주국가 정부로 독립할 것을 약속하는 데 기여를 했다. 김구는 말년에 모스크바하고 평양의 조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신탁 통지를 지지했다. 민족과 건국의 영웅이 될 수 없는 이게 치명적 과오다. 그리고 김구는 임정의 영웅은 될 수 있어도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장애를 조성한 분이다. 뭣도 모르고 제외해주니까 기고만장하는 협회는 자정 노력이 없으면 여타의 독립운동 후손들이 만든 여러 단체 중에 하나로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요. 왜 광복 관련 단체를 광복회로 독점제로 썼느냐.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광복절이 주최되어야 할 이유는 애초부터 미약했고 근본 광복회 전 후임 회장들의 망동 그리고 건국을 폄훼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민 분열의 기준까지 만들어서 이게 이제 뉴라이트 판별법을 만들어놨잖아요. 근현대사를 임시정부에 종속시키려는 책동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이 엄연하고 또 그 다음에 국민통합이 절실한 지금 지나간 역사를 현재화하여 친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민 정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혐일 감정을 반일 감정으로 극화시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익단체 압력단체의 행동과 뭐가 다르냐. 광복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 한 이 단체는 해체되거나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하려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취소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광복회장 이종찬의 망동이 불러온 이게 역풍이다. 그리고 프랑스 해방전쟁의 영웅 드골의 아들 필립 드골은 전쟁 중 소대장으로 싸워서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 해방훈장은 드골이 반대로 받지 못했다. 부자가 받을 수 없다는 드골의 강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단한 분이죠. 예. 그래서 필립 드골은 후일 해군 대장으로 전역을 했고 102세의 아버지 곁으로 갔다. 예, 이런 또 얘기까지 전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지금 이종찬의 경우에는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질병청장으로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은 또 광복회장 하면서 독립기념관장과 같은 이 뭡니까? 또 다른 자리까지 넘보는 이거를 프랑스 스골 장군에 비교해보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참 배울 게 너무 많다. 그야말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종찬이가 김구 손자를 독립관장에 앉히려는 소동을 보면서 고려시대의 음서 제도가 떠올랐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보부장관 자리 인사에도 광복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이 돼야 된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지 맘대로 인사하려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종찬의 속내는 김구 선생의 손자를 내서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후일 자신과 자신의 자신들의 다손들에게 특권을 누리고 누리게 하고 싶은 사욕이 이성을 마친 것 마비시킨 것 같다. 예, 이런 사람이 뭐 이성 있겠습니까? 시조일관 내 자리 그 탐미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저렇게 뜨니까 이제 이재명이한테 또 붙어갖고 다음에 지 아들 법무장관이나 보무장관 시키려고 하는 연극의 큰 대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빨리 광복회 회장 자리를 나오도록 광복회 앞에 가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대거 집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